기계 자동화 사업의 강자로서 꾸준한 역량을 쌓아왔으며 2009년 RHK 소속로 및 포터 설비를 납품한 이래로 주요 글로벌 2차 전지와 소재 제술사에게 차별화된 기술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2차 전지 제조 설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2030년, 35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2030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산업군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정도의 수준까지는 현재 2차 전지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모멘텀이 장비업을 지금 한 40년 가까이 지금 지속해 왔고요. 저 2차 전지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서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40년 가까이면서 하나 모멘텀의 코어 기술이 열 기술과 그 자동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2차 전지 사업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소재 쪽에 RHK 그리고 전극 쪽에 코트는 이미 글로벌 탑티어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화성과 모듈팩 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소재와 모듈팩까지 전 공정을 아울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 모멘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부의 비전은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비전이고요. 목표는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 코어 기술 4가지를 접목을 해서 그렇게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